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항공 요금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휴가나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최근 오름세인 국제 유가 등을 감안해 예년보다 예매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신민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여름 유럽 가족 여행을 계획 중인 직장인 김홍석 씨.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 수개월 전부터 가격을 비교해가며 직접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티켓이 아무래도 가격이 많이 부담스럽더라고요. 미리 하면은 조금이라도 싸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3개월 전에 미리 예약을 다 완료했어요. 여름 휴가철 항공권이 큰 폭으로 뛴 가격에도 불구하고 인기입니다. 8월까지의 비행기표가 대부분 매진됐고 벌써 가을치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평년보다 빨리 찾아온 더위에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국제 유가까지 겹쳐 휴가 준비가 당겨지고 있습니다. 7, 8월에도 아마 더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왕 어차피 가신다면은 유리할 정도 더 쌀 때 미리서 발권하시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류 할증료는 한 달 전과 비교해 7.4%, 1년 전보다는 50% 이상 올랐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국제선 항공권의 편도 기준 최대 72,600원의 유류 할증료를 내야 합니다. 저렴한 항공권 구입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관심이 항공업계로 쏠리며 이른 가을철 특가 상품도 덩달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